새나게 인천지부 야미회원이 떴다. 가녀린 눈매, 탄탄한 바디, 치명적인 매력. 보다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녀석. 야미의 럭셔리 라이프 최초 공개. 그런데 집에 혼자만 남겨지면 또 다른 야미가 깨어난다. 울고 듣고 싸고 심지어 대담한 가출 시도까지. 새나게 야심작 야미의 고백. 나 혼자 못 산다.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이번에 새나게가 찾아간 곳은 인천 남동구.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갖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새나게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서 모습을 보이시오. 이 집에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개가 양이 지금 안방에. 안방에 있다고 하는데 왠지 불안한 기분. 두둥,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녀석. 거친 환영 인사. 예? 문다고요? 딱 봐도 오늘의 주인공 같죠? 그래, 야미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외부인이 오면 이렇게 안아 달려들고 이렇게 안아주셔야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아줘도 진정 안 돼요. 안아줘도 그냥 짖는 것만 안 하는 거고 가까이 오시면 바로 울 거예요. 힘들죠. 저 배불러 있을 때도 이렇게 안고 당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내 안고 있죠. 밖에 나가고 산책로 갈 때까지는 거의 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미 아빠 이현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미 엄마 허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막내 하진이에요. 야미가 제일 문제는 분리불안이고요. 그냥 제가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가든 잠시 이제 잠깐 뭐 잠깐 나가는 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현관문을 입으로 열고 탈출을 시도했던 녀석. 뛰어난 지능, 과감한 행동력. 야, 야미야 너 진짜 대단하다.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온 현관에 계단까지 전부 다 똥으로 완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똥 다 써? 네, 똥 다 똥으로 찾은 적도 네. 있어요. 진짜 똥, 똥 찾아가면서 찾아가서 찾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계단이가 있어요? 계단이가 뭐 너무 남의 집 앞에 있거나 다시 치워주시고 하시려면은 네, 다시 올라가야죠. 야미 집에 다시 넣어놓고 남의 집에 넣어놓고 신랑이 네, 다시 닦아 다시 닦으러 가죠. 주름 가득한 귀여운 모습에 반해 망설임 없이 야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보호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들과는 작은 트러블 하나 없었다는데요. 보호자를 잘 따르고 애교도 많은 녀석.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면 세상 착하답니다. 정말 평화로워 보이죠? 무엇보다 야미는 6개월 된 막내 하진이와 각별한 사이라고 하네요. 하진이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도 야미였죠. 네, 하진이는 야미 형이 좋아요. 야미도 하진이 좋아. 형이 지켜줄게. 원래 야미가 제 배 위에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아기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에서 안 자고 막 하여튼 좀 느낌이 이상하고 이상한 데다가 이제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하진이가 배에 들어왔더라고요. 원래, 항상 배 위에서, 항상 배 위에서 잤거든요. 아니면 배 위 막 발꽃이 나거나 하는데 이제 막 그때 좀 이제 어느 순간 제 위에는 제 배는 계속 평소처럼 올라오는데 와이프한테는 그냥 피하고 와이프를 그러더라고.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진이를 좀 이렇게 아껴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있어요. 오늘은 외출하는 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야미. 저 작은 놈 부럽던 거 보이시죠?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는 녀석. 야미 아니야. 야미 나가는 거 아니야. 하진아, 형만 두고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제발 부탁인데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나 혼자 못 산다. 진? 아니, 엄마 갔다 올게. 응. 기다려. 병원 갔다 올게. 언니 갔다 올게. 아하, 걱정이 현실이 된 상황. 혼자 남겨진 게 믿겨지지 않는 듯 이리저리 보호자를 찾아다니는 녀석. 여기도 없잖아. 어디 간 거야? 급기야 애꿎은 현관문에 화풀이를 합니다. 화려한 탈출 경력의 야미 때문에 잠금장치도 바꿨다고 하니 문이 열릴 리가 없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보호자를 찾아보고 다시 가서 현관문과 씨름을 합니다. 이게 뭐야? 받침대 때문에 안 열리는 거야? 이건가? 아니었구만. 혼자 남겨진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야미. 극도의 스트레스로 배변 조절에 실패를 합니다. 야미야, 너 괜찮니?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보호자가 외출을 할 때마다 녀석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견디기 힘듭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기다리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는지 계속해서 실내를 범하네요. 거실에서 쉴 곳을 좀 찾나 싶었는데 녀석이 다시 향한 곳은 현관 앞.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기력이 다했는지 이제야 현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뜨지 않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죠. 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인가? 한 번 더 열어봐야지. 안 되는구만. 차가운 바닥에 다시 엎드리는 녀석.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은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보호자가 왔습니다. 기다린 시간만큼 격하게 보호자를 반기는 야미. 왜 이렇게 늦었어? 보고 싶었어! 널 좋아해! 보고 싶었다고! 야, 보고 싶었어! 야미 기다려, 애기 먼저 하고. 중요한 건 외출하는 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은 보호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호! 야호! 야호, 어서 오세요! 야미의 실수도 순식간에 해결. 이것도 다시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치워야 돼요. 간식을 정말 한 개 다 먹었네, 한 개 나네. 네, 안 먹, 뭘 안 먹어요, 진짜. 저희 나가면은 간식 같은 거 입도 안 되고 물이랑 맘마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저희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미가 좀 안쓰럽기도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안쓰럽죠. 제가 잘못 키워서 씻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외출 못 하고 그냥 특히 밤에는 더 좀 조용히 해야 되니까는 더 외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불편하죠. 거의 집에 애기도 다 데리고 나가야지 좀 밖에도 보고 날 좋을 때 밖에도 보고 애기도 좀 더 활발해지는데 집에 와 있으니까 미안한 애기한테도 미안한 게 있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 세상에는 너무 우리밖에 없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밤이 찾아와도 보호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죠. 따로 자는 것도 야미에겐 서운한 일입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자요. 하지만 무슨 일이야? 내가 옆에 있어야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제발 부탁이야. 결국 오늘도 한 침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청합니다. 나 혼자 못 사는 야미의 두 번째 고백. 바로 산책 갈 때 드러나는 공격성입니다. 의외죠? 산책하다가 보이기만 하면 일단 난리가 나. 처음 강아지를 본 게요. 여기 인천 대공원 근처에 개공원이라고 개들 풀어놓는 그런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처음 아기 때 데리고 갔을 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리트리버, 진짜 큰 리트리버가 있는데 걔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허스키 물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피맛을 봤나 싶을 정도로 이제 개들만 보면 이제 끈적끈 가리지 않고 근데 큰 게 더 큰 개를 더 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산책 가는 거를 좋아하긴 하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나갈까? 엄마랑 나갈까? 좋아요. Let's go. 산책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야미 외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먼저 막 좀 약간 피하고 싫어하고 개 데리고 댕기지 말라면서 속 막 녹화하시고 그래. 그 와이프 배불렀을 때. 야미가 너무 못 나가니까 산책 시키러 갔는데 이런 개는 데리고 댕기면 안 된다고. 키우면 안 돼. 키 왜 키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헐. 또 산책을 해야 좀 덜 분리불안이 덜 심하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여건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해요. 아기가 있으니까는. 다른 강아지에 대한 공격성과 하진이의 탄생으로 산책 시간이 줄어들면서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졌는데요. 산책 한번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여나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들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덩치 않은 녀석을 안고 산책 장소까지 걸어가야 하죠. 아니 근데 보호자님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되게. 힘들죠. 쌀 한 포대예요 얘가. 안고 계실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개 보면은 막 발버둥 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발버둥 쳐요. 근데 제가 이게 힘이 얘보다 좀 센가? 다행히 한 번도 떨어뜨린 적도 없고 꼭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이야, 야미 산책시키기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녀석의 문제 행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밖에서는 몹시 흥분하는 야미. 통제하기도 쉽지 않죠. 야미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이리로 갈 거야. 이리로 갈 거라고. 마구잡이로 끄는 야미 때문에 산책할 때 줄을 놓칠까봐 온 신경이 곤두서는데요. 그 순간 뭔가에 반응하는 녀석 맹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리 잠깐만 와봐. 이리 알아? 진짜 별꼴이야. 평소에는 보호자를 잘 따르지만 이때만큼은 속수무책이죠. 라미 엄마 놀러 가야겠다. 라미야. 잘 가는가 싶더니 이봐라 또 너 와서 괜찮석 하다가 다시 가서 보려고 하는 거야. 순식간에 돌변하는 녀석. 진짜 한참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얘는. 아예 못 보죠. 혹시 오늘 지금 사람이 안 지나가서 다행인데 사람 지나갔으면 더 난리 났을 거예요. 차는 괜찮은데 또 오토바이는 또 난리 나고 그래. 아까처럼
야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개나 이렇게 보면 달려들었나요? 아니요, 애기 때는 진짜 잘 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를 한번 물고 나서부터 빨리 와, 가자. 산책이 줄어들면서 심해진 야미의 분리불안 증상. 산책하러 밖으로 나오면 늘 긴장하고 가슴 졸이는 보호자. 과연 야민의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